산보 있구요. 맞다네. 마마, 우리 산보 있구요. 네, 이때 하자. 이때 키마. 이때 어디 가요? 자, 이래. 어디 갈 때, 이까요? 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일본에서 비대면 치료를 통해서 1년간의 치료를 통해서 정상으로 회복한 유나라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1년간 비대면 치료를 했고요. 한 2주 전쯤에 귀국 한국으로 방문을 해서 처음으로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거의 정상 수준에 근접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님이 일본에서 치료 중에 블로그를 갖다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아이의 상태를 소개를 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서 유나의 상태를 갖다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 영상에 보면 그 우리 아이 특별안내 ASD라는 그 제목으로 네이버의 블로그를 갖다가 연재를 하시고 계신데요. 초반은 좀 열심히 하시다 최근에 글이 좀 뜸하긴 하네요. 이 글에 보시면 그 여기 있네요. 이 프롤로그에 보시면은 이 프롤로그에 보시면은 내용에 절망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이가 자폐라는 상황을 갖다가 인지하는 게 바로 작년 8월 19일쯤으로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은 아이가 이 내용을 쭉 보십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고 나왔죠. 아이가 엄마의 직감으로 아이가 자폐라는 단어가 자폐를 갖다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육원에 등원시켰는데 아이가 이상하다. 이 선생님이 이제 체험스쿨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아이가 말소리를 언어로 듣지 못하고 시각을 우선시합니다. 타인의 의식이 약하고요. 포인팅과 모방을 하지 않네요. 라고 하면서 그 발달 학교에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일본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이고 아이도 이제 혼연이다 보니까 육아동지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같은 아이를 기르는 친구들한테 했던 얘기가 우리 애는 맨날 포인팅을 안 하고 모방을 왜 안 할까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했었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심리상담센터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집단에서는 언어를 습득할 수 없습니다. 발달지원 수급자 신청을 하세요. 1대1로도 천천히 지도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제 심리상담사가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얘는 언어 습득이 불가능 어려운 아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발달상태센터 가서 쭉 검사를 해보니까 얘가 그 엄마한테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게 이때가 36개월 수준일 거예요. 36개월 수준인데 아이가 사회성이 16개월 1.6세 수준이고 언어가 1.3세 미만 수준으로 사회성 결여와 언어 지연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발달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죠. 이제 이게 이제 1년 전 얘기입니다. 1년 전에 이 아이가 사회성 발달 수준이 1.6개월 수준이고 언어는 돌쟁이 정도 수준이 나온 거죠. 그 부분 미만으로. 그러고 나서 아이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엄마가 이제 직감을 하죠. 세 곳 모두 자폐라는 이야기를 갖다 돌려서 이야기를 갖다 한 거다. 라고 엄마가 이제 스스로 확언을 갖다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1년 전에 이 아이의 발달 수준이 요거란 걸 보여주고요. 지금 요번에 이 엄마가 이제 저한테 오기 전에 일본에서 다시 재차 전문기관에서 발달 검사를 했는데요. 정상 범주로 나온 것들이 확인됩니다. 이게 이제 그 일본 한자 간자로 돼 있죠. 내용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41년 뒤니까 36개월 된 아이가 이제 47개월이 돼 있어요. 47개월 돼 있는데 발달 평가 쭉 보면 45개월 수준으로 나옵니다. 여기 밑에 보면 45개월 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정상 범주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들은요. 치워보면 언어의 이해 수준은 49개월로 자기 개월수보다 더 높게 나오죠. 그 다음에 표현 언어가 46개월이니까 표현도 뭐 가히 또래 수준까지 된 거예요. 이런 게 개념적인 이해라는 게 인지를 하는데 53개월로 하니까 인지 상태는 오히려 더 좋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래와의 사회성이에요. 이게 45개월 나오는데 성인과의 사회성은 좀 약간 떨어져요. 이게 시집계라는 게 이게 무슨 도덕성이니까 아마 일단 자조적인 규율 지키는 거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 40개월 늦고 운동이나 조작 43개월로 떨어지니까 이런 사회적인 스킬은 좀 떨어지지만은 인지나 언어 그 다음에 사회성은 오히려 자기 개월 수에 근접하거나 더 높게 더 나옵니다. 정상 범주로 회복이 된 것들 갖다가 발달 평가를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아이가 이 36개월 전에는 이게 36개월일 때 거의 돌 정도 수준이던 아이가 1년 단위 치료를 통해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것들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과정을 지금 이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확인을 하시면 보실까요? 블로그에서 확인을 하시면 이게 딴 게 안 나오지. 아, 여기 있네요. 블로그에서 이 지금 이제 내용 중에 이제 그 이거죠? 우리 아이 성장 기록 편에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첫 진료를 시작한 지 이제 이때부터 기록을 해놨는데요. 첫 진료부터 3주차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8월 20일 날
눈맞춤이 안 되던 아이가 눈맞춤이 가능해졌고, 호명 반응이 안 되던 애가 90% 이상이 호명 반응이 되고, 소리 모방을 온전한 발음은 아니지만 소리 모방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포인팅을 거의 안 하던 애가 포인팅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이 아이가 히스토리를 보면요, 굉장히 발달이 정상적으로다 늦게 퇴행을 합니다. 늦게 퇴행을 하는 아이라는 것은 얘가 지금 아스퍼거 패턴이기 때문에 인지가 상당히 좋은 애서 퇴행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이 되면 3주, 4주 내에 확확 기능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늦게 퇴행한 지 얼마 안 돼서 36개월이라는 연령도 중요하지만요, 퇴행을 한 히스토리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치료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관심사가 한정되어 있던 애가 더 넓어지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발화도 늘고 있고, 이제 엄마의 질문에 제스처로 대답을 해주기 시작했다, 자세가 좋아졌다, 뭐 이런 거고, 감각적인 이상이 좀 약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발달 치료를 할 때 첫 번째 1차 평가 기간이 치료 후 2, 3주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좋아질 아이들이면 2, 3주 이내에 호전 반응이 다 나타납니다. 예? 자폐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감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기와 크게 차이가 없기는 염수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호전 반응들은 2, 3주 내에 빠르게 나타나지 1년 지나야 나타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 유나의 사례도 보면 3주 사이의 기록이 엄마에서 보면 상당한 등의 호전들이 있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이제 또 다른 그선 3주차까지 경과를 갖다가 좀 아까 내용들하고 유사하겠나요? 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제가 링크 다 올려드릴 거예요. 요게 이제 3개월 치료 후에 엄마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엄마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적이라고 쓰려다가 업적이라고 쓰게 되네. 이게 이제 일본식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게 기적이었다. 이제 이 녀석이 해내는 걸 보니까 지금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쓰죠. 예? 킥보드 타기를 시작했고, 세발 타기를 시작했고, 잔디 썰매하고, 동물 울음소리를 갖다가 흉내내기 시작했고, 비 오는 날 차에서 버릴 비를 보고 암에 비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라고, 선생님을 갖다 호칭을 갖다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회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도 될 수 있었고, 여기 이제 감각 추구하는 것들이 사라진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아이가 자기 의사 표현들을 갖다 하는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퇴행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와서 그런지 한 달째 됐을 때에 거의 그 기능들이, 사회성 좋은 기능들이, 감각적인 게 거의 회복이 되고, 한 3개월째 되면은 비언어적인 이런 소통들이 되면서 언어가 막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언어가 조금씩 출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최근에 이 엄마가 보내준 영상이 유튜브에 있는데요. 이 유튜브 영상을 갖다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소개를 보면 내용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애기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입니다. 역할놀이를 하는데, 이 역할놀이 하는 장면을 보세요. 소리 들죠? 일본말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아이가 거의 완벽하게 엄마하고 스토리 있는 역할놀이를 합니다. 그 엄마하고 대화를 하면서요. 엄마하고 자동차 갖고 스토리 있는 역할놀이 갖다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유튜브도 궁금하시면 링크를 갖다 보내드릴 텐데요. 제가 일어를 못 알아듣으니까 이 엄마께서 일어를 갖다가 번역한 글까지 보내주셨어요. 그 글을 갖다 지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번 한국어로 해놨는데 빨간색이 유나가 말한 거고 검정색이 엄마가 말한 거다 여기 해놨네요. 엄마가 이제 강아지가 기다리네 그랬더니 유나가 얘기합니다. 왕왕이 기다릴까? 이제 엄마가 응 기다리고 있어. 저쪽인가 저쪽? 저쪽 하고 저쪽일 것 같아. 어디지? 이 스토리가 있게 해서 이 아이가 정확하게 역할놀이를 하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때쯤에서 아이가 발달평가를 했을 때 자기 또래 수준으로 거의 회복이 된 게 평가가 되고 정상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엄마가 참 프로타임도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스스로 치료사 수준에 대해서 코칭을 계속 받으시면서 아이하고 프로타임을 갖다 지속적으로 한 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었고 아이도 굉장히 똑똑한 아이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일본에서 비대면 치료를 1년 동안 진행해서 정상으로 회복한 유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아동을 기르시면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 자료들은 블로그하고 제가 봐야 될 그 내용들은 링크를 아래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